계속 먹는다고 합니다. 결정체가 모인 거라 단단해서 빨리 녹진 않아요. 서서히 녹으니까 빨리 씻어서 건지면 돼요. 바위처럼 단단한 간장소금, 곱게 빻아서 요리할 때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. 예. 나물 같은 거 무쳐도 좋고 국을 끓여도 좋고 고기 같은데 살짝 뿌려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오랜 시간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 간장소금, 어디에 좋을까요? 간장소금은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또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미네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장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간장소금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김성자 주부를 만났습니다. 참 저한테는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존재죠. 수년째 간장소금을 먹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10년 전에 남편이 고혈압으로 약을 먹게 됐어요. 근데 뭐 저도 한 5년 전부터 또 고혈압인 거예요.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 뭔가 찾다 보니까 간장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이 간장소금이 부부의 혈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김성자 주부의 간장소금 요리 방법 배워볼까요? 이 말린 깻잎과 함께 볶은 소금을 절구에 넣고 빻으면요, 깻잎향이 솔솔 나는 깻잎소금이 만들어지고요. 액상 조미료도 있습니다. 이 칼집을 낸 레몬에 간장소금을 듬뿍 넣고요. 상온에다 넣고 한 달 정도 주시면 완성. 이 감칠맛까지 만족시켜주는 간장소금을 이용해